안녕하십니까. 백아나서 북내입니다. 아, 여기는 김천시 내남산자락에 있는 우리 동서 고향인데, 여기 토종벌을 지금 있다 그래가지고 다리에 화분 묻혀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네요. 군세가 오늘 저 우리 처갓집에 형제들이 휴일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내후년쯤에 집도 짓고 한 공간입니다. 휴일 아침입니다. 아침 다들 뭐 휴일 아직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, 아 자연이 좋습니다. 저는 어제 저녁에 오후에 올라왔는데, 아 제가 회사랑 좀 가까우면은 이곳에 견사를 갔다 놓으면은 산도 타고 여는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. 오지라서 참 좋은데, 회사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. 1시간 거리. 나중에 우리 동서한테 진돗개들 몇 마리 제가 선물로 일로 동서가 들어오면 여기서 둘 겁니다. 아 저기도 벌이 있네. 벌통이 저쪽에도 있습니다. 이 땅이 괜찮았습니다. 이 돌산인데 지금 이 돌 쪽에 작업한다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 먼 작업도 해놨습니다. 얼마나 고생, 혼자서 이렇게 주말마다 올라오셔가지고. 어제 산삼도 우리 형제들 산삼도 한 뿌리씩 다 먹고, 동서 덕분에. 아 여기는 아직 벌통에 이거는 안 들어왔네. 그냥 벌이 들어오도록 분봉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. 으차. 어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회사에 들러가지고 보리를 데리고 올까 하다가, 제가 촬영도 좀 하고 그래서 보리를 풀어놔가지고 좀 할까 하다가 괜히 아직 뭐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안 데려왔습니다. 보리는 하고 나중에 또 한번 데리고 와서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자연 속에 이 완전 오지에 있는 이 처갓집이 예전에 살던 곳이랍니다. 이게 마을이었는데 이제 마을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, 그래서 이제 우리 동서가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많던 나무 뭐 이런 것도 빼고, 여기서 이제 호두도 있고 장례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오늘 자연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휴일 아침에 자연 풍경. 바람 소리 들리실랑가 모르겠습니다. 어제 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. 동서가 짓고 있는 호두입니다. 호두. 호두가 원래 냉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한 3분의 1 정도. 작년에는
이게 누가 이게 호두를 수확도 못하고 서리를 해갔습니다. 참 사람들이 흉악스럽습니다. 이게 지금 3년생인가? 고라니 왔다 갔네? 그렇지, 요 고라니 지 놀이터인데. 응. 어제 우리 그 가고 있을게, 저기서 계속 있었잖아. 내가 소리 못 들었는데? 금방 똥이 벗기네. 왔는 지 얼마 안 됐는데. 밑으로 내려올수록 나무가 작네요. 여기는 그럴 이유가 있어. 여기가. 예. 수능이 내가 어때가 되는 많이 잘랐어. 아 천천히 키우려고. 작아도 곧 달렸네. 원래는 이거 감시를 하기면 뭐에 감시를 하노? 이 나쁜 사람들. 밤에 자는데 추워가지고 밑에 불을 넣었습니다. 불을 넣을 정도였습니다.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여기 김천에 있습니다.